597쪽입니다. 597쪽.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리딩 컴프리헨션 파티의 챕터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빈칸에 주제 관련어 넣기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성하는 그런 그림이죠. 자, 따라서 첫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의 첫 번째 내용. 주제문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 내용상의 공통 요소를 찾아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추론해야 한다. 두 번째, 선택지의 어구를 잘 대입하여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파악해야 한다. 자, 1번 봅니다. A Western style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is like a game of tennis. 서양 스타일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마치 테니스 경기와 같다. 서양 사람이 하는 대화는 마치 테니스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첫 번째 문장. 테니스 여러분 아시죠? 치실 수 있지만, 그죠? 안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늘 다니시면서 매니아의 층에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테니스 상당히 격렬한 운동이죠? 어쨌든, 내가 공을 쳐넘기면 상대방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상대방이 반드시 그것을 받아 넘겨줍니다. 이러면서, 구기 종목은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두 사람이 똑딱똑딱 이렇게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사람들의 대화 스타일이다. 만약에 내가, if I introduce a topic, 내가 어떠한 주제를 꺼내들면, a conversational ball, 대화의 공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들면, I expect you to hit it back.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다시 되돌려쳐 주기를 기대한다. If you agree with me, 만약에 당신이 내 의견에 동의한다면, I don't expect you simply to agree and do nothing more. 나는 당신이 단순히 의견이 같다거나 또는 아무런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 뭔가 내가 한마디 툭 던지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하죠. 뭐 대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떠든다. 그러면 재미가 없죠. I expect you to add something. 나는 당신이 뭔가를 덧붙여 주기를 기대하며, a reason for agreeing. 동의에 대한 이유라든지, another example. 또 다른 내가 하는 이야기의 또 다른 실례라든지, or an elaboration to carry the idea further. 내가 꺼내는 생각을 좀더 진척시킬 수 있는 자세한 설명 따위를 그저 해주기를 바란다. But I don't expect you always to agree. 나는 항상 당신이 동의하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I am just as happy. 나는 그냥 행복할 뿐이다. If you question me, 당신이 내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또는 challenge me, 내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or completely disagree with me, 내 의견에 완전히 반대한다면, 또한 행복할 것이다.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당신이 의견이 같든 다르든지 간에, 1번, 당신은 잘못된 경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컨텍스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Your response will return the ball to me. 당신의 반응은 나에게 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너가 내놓는 의견이 곧 테니스의 경기에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공처럼 대화의 볼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얘기겠죠. 2번이 1번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요. You will learn a new lesson from your experience. 당신은 당신의 의견으로부터 새로운 의견을 배울 것이다. 뭔가, 그것은 나중에 생기는 결론이겠죠. 그죠? 충분히 대화를 끝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느낌이지, 대화 속에서 오가는 것에는 이거는 좀 성급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4번, Your conversation style will differ from the Western style. 당신의 대화의 스타일은 서양의 스타일과는 다를 것이다. 서양의 대화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르다. 말이 안 되죠? 2번이 정답.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이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When riding on buses,
trains and other public transportation, speak in a quiet or normal conversational tone, and try to avoid extended phone conversations. 자,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있을 때 speak in a quiet or normal conversational tone. 조용하고 보통의 대화의 소리로 말하라. And try to avoid, 피하도록 노력하라. Extended phone conversations. 전화의 대화를 길게 가져가는 것을 피하도록 하라. 그렇죠? 남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어떠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그런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시끄럽고 animated conversations, 생기발랄한 대화라는 것은 can annoy others,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Keep your wireless ringer, 당신의 그러한 무선 전화기를 as low as practical to avoid disturb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자, practical, 아주 실질적으로 낮게 소리를 낮추도록 하라. Keep your phone close, 당신의 전화를 가까이에 두고 easily accessible,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지시켜라. 만약에 당신이 expecting an important call, 중요한 전화를 예상하고 있는 중이라면, if you must take an important phone call but are in a blank surrounding, 만약에 당신이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만 하고 또 받아야만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면, 즉 뭔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적절치 못한 상황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during lectures, 강의를 하는 기간 동안 같은, and concert, 또는 콘서트를 하는 기간 동안 같은, set the phone to vibrate mode and answer the phone only after leaving the room. 자, 진동 모드로 전화를 고정시키고 교실을 떠나서만 오로지 전화를 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건이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콘서트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럴 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inappropriate, 부적절한 환경이죠. surrounding, 3번이 정답.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In the field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자, 문화가 다른 소통의 분야에서,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른 이질적인 이문화의 의사소통의 분야에서 I learned that,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The position of the bodies of people in conversation varies with the culture. 자, 사람들의 몸의 위치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몸의 위치가 문화마다 vary, 다양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문화마다 다양하다는 것은 현재의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형 동사를 썼고요. 내가 배웠다는 것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 동사 learned를 썼습니다. It used to puzzle me, 그것은 나를 당혹스럽게 하곤 하였다. used 부정사, 뭐뭐 하곤 하였다. That a special era friend seemed unable to walk and talk at the same time. 자, 한 특별한 아랍인 친구가 마치 동시에, 걷고 말하는 동시에, 걸으면서 말하는 동시에, 그렇게 걸으면서 동시에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나를 당혹해 했다. 자, 걸어가면서 대화를, 자, 친구 밥 먹었니? 그지? 뭐 먹었니? 맛있게 먹었니? 어제는 뭐 했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게 불가능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랍의 한 친한 친구. After years in the US, 미국에서 수년 뒤에 he could not bring himself. 미국에서 여러 해를 살고 났는데도 그 친구는 자신을 stroll along, 산책을 하면서 facing forward while talking, 대화를 하는 동안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꼈다. 할 수 없었다. 우리의 progress, 우리의 진척, 발걸음은 would be arrested. arrest가 무엇을 정지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체포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정지되곤 하였는데 while he edged ahead. edge라는 게 비스듬히 옆으로 간다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 그가 앞으로 나가면서 비스듬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 내가 비스듬히 앞으로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부딪힐까봐 멈칫하곤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Cutting slightly in front of me and turning a side way so we could see each other. 자, 내 앞으로 약간 쫙 막아서면서 옆으로 고개를 싹 틀곤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기 위함이었다. Once in this position, 이러한 위치가 되면 he would stop. 그는 멈춰서곤 하였다. His behavior was explained. 그의 행동은 설명이 되어졌다. When I learned that, 내가 대디아를 배웠을 때. For the Arabs to view, 아랍 친구들은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역시 무례하다라고 is regarded,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나게 되면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걸어가면서 그래?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째려보는 것 같죠? 그래서 1번에 angrily 화가 나서, 2번에 closely는 가까이서, 3번에 straightly는 똑바로, 4번에 peripherally는 주위에서, 주변에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네 번째입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On an airplane in the far east, 극동지방에 비행기를 타고 가던 도중 In typhoon season, 태풍이 있는 시즌에 I asked the pilot how he handled those strong winds. 나는 그 비행조종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가 그런 강력한 바람을 다루는지를. Oh, the strong winds sometimes can improve flight conditions. 그는 Oh, 강력한 바람은 때때로 비행 여건을 개선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강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뭔가 비행기를 쫙 뜨게 하려면 강한 바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평온한 바람이 필요할 때는 그런 거니까 강력한 바람이라도 비행 여건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다. He replied, 그가 응답하면서 I turn strong winds into tailwinds. 나는 강한 바람을 꼬리의 바람으로 바꾸어 주거든요. 라고 대답하였다. Perhaps, 아마도 suffering and hardship in life. 인생의 고통과 역경도 some seemingly as big as typhoons. 겉보기에는 약간 태풍처럼 커다란 거라 할지라도 serve the same purpose. 같은 목적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For a human being, 인간에게 있어서. Then, 따라서 you can turn. 당신은 A를 B로 바꿀 수도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ke speed의 make는 사역동사, 이틀은 목적어, speed는 목적격 보호의 문장까지 완벽하게.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행운을 도전으로 바꿔줄 수 있다. 행운인데 뭐 도전으로 바꾸는 거. 기회를 역경으로 바꿔준다. 재난을 용기로 바꿔준다.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준다. 그렇죠? 전화위복이다. 어려운 상황이 결국은 다시는 호기의 시절로 바뀐다. 3번보다는 용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기회가 되도록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600페이지 5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y of the people who steal, 죄송합니다. steal이 아니고요. settle이라고 해야 돼요. 오타 검증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sett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착하다, 정착시키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서 who settled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were poor, 가난했었다. The country they came to, 그들이 찾아왔던 나라는 was a wilderness, 황무지 땅이었다. Land had to be cleared of trees. 자, 땅은 나무들을 개간해야만 했으며, in order to make farms, 농장을 짓기 위해서. Mines had to be developed, 광산은 개발되어져야만 했으며, houses 다음에 마침표가 아니고, 마침표 아니에요. 콤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콤마로. Houses, shops and public building. 집들과 가게와 공공 건물들은 had to be built. 세워져야만 했다. Everyone had to help build.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도움이 되어야만 했다. 블랭크. 자, manual labor was highly valued. 그래서 manual 그러면 수동의이란 뜻도 있지만 그죠? 육체 노동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manual labor, 육체 노동이 몹시도 가치가 있었다. 두 번째, constructors ran out of materials. 건설업자들은 원료가 바닥이 났다. 3번, the majority of families. 다수의 그러한 가문들이 하인을 둘 여유가 없었다. All elements of society.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바로 동등한 대우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it was the man who, it was who의 사이에 덤에는 강조의 용법입니다. 자,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in business and industry, 즉 사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자신의 머리로 노력했던 것은 그리고 who was looked up to, 존경받았던 것은 바로 육체 노동에 그죠? 육체 노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사람이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세계에 여러 가지 전자무기와 전자장비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살거나 그 지역의 행정을 통제하지 않는 한 그냥 점령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육체적 노동이야말로 몹시 가치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바로 성공, 사업과 산업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뇌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서 1번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갑니다.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제니터 그러면 그죠? 문 앞에 지키는 수위 아저씨 또는 폴리스맨 경찰, 프리즈너 죄수, 플라이트는 비행인데요. A helicopter pilot piloted by a woman. 한 여성이 조종하는 헬리콥터가 lifted a blank from a rooftop of a La Center prison in Paris on Monday and flew him out. 자, 한 여성이 조종했던 헬리콥터는 바로 라센테 감옥의 옥상으로부터 파리에 있는 월요일 파리의 라센타 교도소의 옥상으로부터 머머를 리프티드 들어 올리고는 그를 싣고 fly out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자 거기서 옥상에서 뭘 싣고 갈 사람들은 수위 아저씨를 싣고 갔느냐 경찰이었느냐 비행이었느냐. 계속 읽어보면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escaped one, 그 도망간 도망자는 확인되어졌다. 마이클 바주, 34세의 마이클 바주라는 그런 사람이었으며 who was found guilty, 유죄로 판명되었으며 of armed robbery last year, 작년도 무장 강도 사건의 유죄로 판명되었다. 결국은 죄수가 도망간 거니까 3번의 의미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France, McDonald's blank that led to years of litigation. 자, litigation 하면 소송, 법률적 소송을 가리킵니다. 자, 수년간의 소송을 결국 이끌었던 것은 뭐뭐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프랑스에서 맥도날드스 이렇게 하고 어파스트로피에스가 들어가잖아요. 이때 뒤에 하우스라든지 팰리스라든지 스토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숍이라든지 이러한 명사가 보통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죠. 일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자, 이것은 이렇게 소유격. 소유격이 만들어진 맥도날드 같은 이런 소유격 다음에 나오는 이런 명사는 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단독 사용했다고 해서 독립 소유격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맥도날드 사는 대과 같은 사실을, 즉 수년간의 소송을 결국 이끌게 했던 뭐뭐를 뭐뭐했다. 1번, 지나친 많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다. 2번, 시장 팽창에 따른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 3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4번, 문화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말았다. 넘어가 보겠어요. In selecting a French partner, 프랑스의 한 파트너를 선택할 때 맥도날드사는 많은 그러한 characteristics, 특징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즉, 판매를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특징들. 당연하죠. 맥도날드사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매장을 그저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서서히 매장이 축소되어지고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전 세계가 세계무역이라는 그런 바운더리에서 그죠? 묶여있기 때문에 벌어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을 역시 확실하게 판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시장조사했겠죠? 자, 하지만 맥도날드사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 맥도날드사의 파트너의 그러한 태도, 즉 뭔가 뭐뭐에 관한 청결함, 아주 아주 충분히 청결해야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회사들은 때때로 그저 강조를 덜 하기도 한다. 청결에 대해서. 미국의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청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다른 그러한 컨셉은, 청결에 관한 다른 컨셉은 그저 부정적으로 프랑스 파트너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프랑스 고객들의 대부분에 의해서 역시 그렇게 뷰드, 뭔가 초점이 맞춰지진 않았다.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죠?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by the French partner of가 아니고 or라고 해야 됩니다. or by most of the French customers. 불행하게도 많은 그러한 아울렛의 고객들께서는 바로 foreign tourist, 외국의 관광객이었다. 프랑스의 아울렛, 그럼으로써 부정적으로 맥도날드의 세계적인 이미지를 역시 영향을 끼쳤으며 결국은 그 맥도날드사의 클린 명성을, 바로 at home, 국내에서의 클린 명성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게 엄청 큰 건데 그런 것을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간과해버렸다는 4번의 의미가 되겠네요. 8번 보도록 합니다. 자,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to you today. 오늘 당신께 말해야 되다니 나를 초대해 준 것에 대해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나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실버 서비스 액티비티에 관한 이야기. 실버 서비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런 그죠? 운동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why we believe it is important for everyone to be involved in helping the elderly in our community. 자, 왜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지역 사회의 노인들을 돕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역시 여러분께 말할 기회를 주셔서 말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 사회의 노인들을 위한 우리의 어떠한 참여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려 한다. Did you know that one in every six people over the age of 60 in this community needs some kind of help in his or her home?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 알고 있습니까? 매 6명의 사람 중에서 60세 이상의 이 지역사회의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매 6명 중에 한 명이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그나 그녀의 집에서. 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섯 명 중에 한 명은 도움이 필요하다. Those of us who have experience in this kind of work, 이와 같은 종류의 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은 노후대, 데디아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투자, 바로 시간과 노력의 투자는
바로 만족함의 종류에서 비교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 성취감에 비교해서 역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뿌리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투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별것 한 거 없다.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감을 비한다면, 이 뜻이죠. 그래서 연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역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판매사원, 자금 모으는 사람, 소아과 의사, 페디아트리션, 4번 소셜워커, 사회복지사, 4번이 시험이죠.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eople who believe on certain stereotype usually do so, cause they lack. 1번의 feedback, 2번의 politeness, 3번의 knowledge, 4번의 intelligence. 사람들, 어떠한 고정관념을 믿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고정관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feedback, 잘못된 것을 다시 되돌려서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공손함. 세 번째, 지식. 네 번째, 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Before going to another country or after being in that country for only a short time. 단지 짧은 시간 동안에 역시 그러한 나라에서 있어 본 뒤에 또는 또 다른 나라에 가기 전에 또 다른 나라에 가기 전이거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살아본 뒤에 People often carry many stereotypes. 사람들은 종종 많은 고정관념을 지니게 됩니다. 위드듬 그들 자신과 함께. They believe that they know about the country. 그들은 믿죠. 그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However, 그렇지만 after living there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살아본 뒤에 meeting many people and having many different experiences there.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많은 다른 경험들을 가지면서 they change their opinions.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바꾸게 됩니다. About stereotypes, 고정관념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라고 느끼는 경우가 그죠?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하나의 경험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졌던 경험은 상당히 뒤엎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거기는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러면 어떤 지식, 그곳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고정관념을 지속해서 가져가려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자, As people learn more about another culture,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감에 따라서 They begin to see and appreciate the great variety of customs, educational levels, beliefs, and lifestyle. 자,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고 평가하기 시작한다. 엄청난 다양한 풍습과 교육적인 수준과 믿음과 삶의 스타일을 다양하게 보고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이죠. 지식. 안다는 거. 인식과 지식. Knowledge라는 게 인식과 지식의 개념이 있어요. 뭔가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하라고 하는 개념으로 머리에 느낌을 가지면 지식이 되겠죠. Intelligence라는 것은 지성인데 요거는 지식과는 좀 다르죠. 그 사람의 인격 뭐 이런 것을 그죠? 내 인격이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평가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3번이 훨씬 더 정확하다. 자, 604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번 문제를 먼저 봅니다. 이 글이 시사하고 있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행은 정신적인 양식이 된다. 2번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3번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4번 신중한 행동은 성공의 열쇠이다. 자, 11번째 이 글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본문을 빨리 보아야 하겠습니다.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As this statement suggests, 이와 같은 진실, 이와 같은 진술이 암시하고 있듯이
Wherever you go, 당신이 어디를 가든, you take yourself with you.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당신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지요. We intend to believe that 우리는 대디아라고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somewhere else, else의 이자 첨가하시고요. 그 외, 여러분이 사는 곳 그 외 다른 곳에 있다면 on vacation 휴가 중이라서 with another partner 또 다른 파트너와 함께 in a different career 다른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a different home 다른 그러한 집 다른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과 있게 된다면 we would be happier and more content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믿는 성향이 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앉아있는 그 딱딱한 의자 위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바깥에 그죠? 그죠? 레모네이드 마시면서 파란 물이 춤추는 저 바닷가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성향이다. We wouldn't,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We wouldn't. The truth is, 사실상, if you get annoyed and bothered easily, 만약에 당신이 쉽게 화가 나고 쉽게 그렇게 어쩌? 역시 마찬가지로 타에 의해서 그렇게 간섭을 받게 되는 스타일이라면 If you always feel angry and frustrated 당신은 항상 화가 나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는 만약에 당신이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 다른 것들을 바라는 다른 것들이 달라지기를 wishing 다음에 t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해요. thing도 s가 첨가되어야 됩니다. 다른 일들로 바꿔줍니다. things로 바꿔줘요. wishing things were different. 만약에 당신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달라지기를 계속해서 바라게 된다면, these identical tendencies, 이런 똑같은, 그죠? 아, 저렇지 않으면 어떨까, 다른 데 가면 어떨까라는 이런 성향들이 결과적으로 당신을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Wherever you to 가냐, wherever you go입니다. Sorry, 둘을 go로 바꿔주시고, wherever you go,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바로 당신과 함께 이런 성향이 똑같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the reverse is also true. 그리고 그 반대가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 만약에 당신이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면 좀처럼 화를 내거나 그죠? 나름대로 마음이 다치지 않는 그죠? 좀처럼 짜증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당신은 항상 행복해질 것입니다.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에서도 Someone else asked me, 누군가 나에게 한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What are the people like in America? 미국 땅에 있는 당신네 사람들은 어떻소?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What are the people like in your country? 당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소? 라고 그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응답하기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죠. 라고 대답을 하였다. I told him that. 나는 그에게 택과 같이 말해주었다. 그 사람은 아마도 1번 그의 나라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그 사람은 그 미국 사람들을 무척이나 좋아할 것이라고 그 사람은 그의 동포들을 오해할 것이라고 그 사람은 미국 사람들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어떻소? 그랬더니 참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한테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 어떠냐고 묻는 사람의 대답은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당신이 내 나라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고 그렇게 당신은 알게 될 것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그 나라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움은 똑같이 그에게는 그런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속에 마음먹기에 달렸다. 2번이 그렇습니다. 그죠? 뭐 그런 말도 있죠. 그죠?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도 하죠. 1번 여행은 정신적인 양식이 된다.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중한 행동은 성공의 열쇠다. 11번째 이글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 사람들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는 것을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는 그에게 대답을 해주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에 참 괜찮은 문장. 자, 이러면서 우리가 7번 챕터 마무리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8번 챕터 8에서 만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